분단국에서도 위아래가 나뉘어 분단군이 되어버린 땅 강원도 고성. 산맥과 민통선에 막히고 군사적 이유로 개발마저 극도로 제약되는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곳인데, 하지만 개발에서 뒤처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이 깨끗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강원도 고성의 청정바다와 산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의 맛을 만난다. 고성군에는 동해바다와 산이 만드는 풍경이 일품인 장소가 있다. 강 하구와 바다가 닿는 곳에 생겨 풍치를 더욱 빛내는 석호, 바로 송지호다. 송지호는 물빛이 맑고 수심이 일정해 도미 전어 같은 바닷고기와 잉어 등의 민물고기가 두루 공생하고 있는 비교적 아담한 크기의 호수다. 자연호수 송지호와 죽도라는 바위섬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경과 맑은 공기. 여름철이면 더위를 씻으려는 사람들이 찾고, 겨울철이면 철새를 보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편안한 휴식으로 여름 여행을 시작했다면 다음은 제철 먹을거리를 맛보아야 할 것이다. 송지호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차로 30분, 조그맣고 정감 있는 항구 대진항을 만나게 되는데, 승선원이라고는 두세 사람뿐인 작은 고깃배들이 한가로이 정박해 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도 제법 알려진 곳이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대진항이 유난히 분주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늦봄에서 여름까지 성게가 맛있는 때다. 성게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성이 가장 유명하다. 고성 초돌이 어촌계엔 100명 가까운 계원이 있는데, 이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장에서 성게를 거둔다. 동해 전역에서 성게가 잡히기는 하지만 고성은 유독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셈이다. 성게를 잡는 것은 모두 해녀들이다. 제 아무리 힘이 센 남자라 해도 수십 년 물질을 하며 살아온 해녀들의 노련함을 따를 수는 없다. 오전 내내 물속을 살피고 다녔지만 여기서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잡은 성게를 손질해서 팔면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별 약속이 없어도 3355 모여 누군가의 집으로 향한다. 익숙한 코스인 것이다. 성게잡이 수십 년. 모든 과정에 나름의 요령이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다. 5월 한 20일부터 시작했어, 이게. 그러니까 6월달이 넘었지. 그냥 한 달이 넘은 거야. 7월달. 7월달 마감이 다 됐어, 이제. 성기는 인간 먹는 것만 먹는다, 이거. 풀, 미역, 파래, 응? 다시마. 성기 밥은 다시마가 이 밥이야, 이 밥이라. 바다 곳곳에 퍼져 손으로 하나하나 잡아올린 성게의 양이 제법 많다. 성게는 낮에 바위 틈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슬금슬금 기어나와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를 뜯어먹는다. 해조류가 없을 땐 바위에 붙어있는 하얀 석회질을 갉아먹기도 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성게 맛에 차이가 난다. 반쪽에 까고 씻고 담고. 씻을 때는 민물로 씻는 거예요? 아니, 바닷물. 꼭 바닷물로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민물에 하면 다 녹아버리고. 성게 알을 꺼내는데도 요령이 있다. 칼로 콕콕 찌르면서 순식간에 껍질을 벌린다. 뾰족한 가시가 올라온 모양이 밤송이를 닮아 밤송이 조개라고도 불리는 성게는
바다의 호르몬이라고 불릴 만큼 강장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거친 껍질에서 꺼낸 노랗고 여린 속.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바닷물에 여러 번 살살 씻어준다. 그렇게 불순물 없이 깨끗한 성게알만 남기니 손바닥만한 둘레의 작은 통 하나를 채울 정도가 되었다. 사람 먹는 것만 먹어가지고 이게 미역 사람이 좋잖아. 먹으면 이게 성린병이 좋은 거야. 성린병에 혈압 있는 사람들. 응? 그래서 이 성게를 먹는 거야. 이 작은 통 하나를 성게알로 가득 채우기 위해 해녀는 몇 번이고 물속으로 들어갔을 터. 젊은 날의 그녀들은 물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물살이 거센 날도, 유난히 성게가 보이지 않는 날도 어김없이 수면 위로 올라와 숨 한번 크게 쉬고 금세 다시 바닷속을 살폈을 것이다. 어머니 성게 몇 년 정도 따셨어요? 54년 됐다는데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서 13살부터 했다. 13살. 그래가지고 20살 되네 여기 왔잖아. 여기 와가지고 못, 안 갔어. 어머님은 성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성게 서너 개면 밥 한번 먹는데 안 그래? 고기 그만이 맛있어? 안 맛있어. 고기는 비린내 나고. 야 오늘 물이 얼마나 차분 줄 아나? 추워서 혼났어. 이들에게 성게는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친 겉모습 안에 숨겨진 여리고 보드라운 속. 그들의 인생이 성게를 닮았다. 감자 술 한두 잔에 사랑을 맺어 미역 따뜻한 해녀들의 푸른 입술을 영자야 울지 마라 나 여기 왔노라 성게는 바다의 온갖 좋은 것들을 먹어치워 바다 해적이라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특성 때문에 자연 강장제라는 좋은 별명도 동시에 가졌다. 성게는 귀한 음식이다. 성게를 듬뿍 얹어 요리하는 것은 이곳 고성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다. 성게에 활용한 음식이 많나요? 많죠, 가지수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게 알탕, 성게 미역국, 성게 비빔밥, 성게 전, 또 지금 이게 금방 오셔서 그렇지 성게 염을 해서 밑반찬으로도 드셔요. 특별히 준비한 성게 만찬. 직접 잡아 바로 손질한 최고 품질의 고성 성게로 솜씨를 내본다. 비결은 성게를 아끼지 않고 쓰는 것. 호박을 조금 썰어 넣은 반죽에 성게알을 듬뿍 올려 노릇하게 굽는 성게알전. 그 어떤 고급 일식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이다. 성게는 남자들한테는 그 정력에 좋고요. 여자들은 피부에 좋고요. 어디서 앉아서 그런 거지. 이거 옛날에는 여기서 먹지도 못했던 음식이에요. 이거는 성게의 고장이다 보니 성게를 다양하게도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쌈 요리는 푸짐한 한상 차림에 빠져서는 안 될 메뉴. 성게? 성게가 남을 날이지. 예, 이거 저기 성게 쌈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술안주로도 드시고 밥반찬으로도 드시고 뭐 여자들한테도 좋고 남자들한테도 좋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좋은 거예요. 이게. 크게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싱싱한 성게 알에 마른 김이나 미역을 곁들이면 보기에도 좋고 바다 향도 가득한 성게 쌈이 만들어진다.
여름날에 구성이 주는 선물 같은 음식이다. 성게 요리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성게 미역국. 미역국이 뽀얗게 국물을 내기 시작하면 성게알을 넣고 끓이는데 성게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얌전하게 넣는다.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이거를 같이 넣고 끓이면 여기서 물이 우러나서 성게 저기 미역국이 더 맛있고 어떤 데는 이제 끓여갖고 그릇에 떠서 성게를 숟가락으로 그냥 그릇을 위에다 떠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같이 넣고 끓이면 맛이 더 구수하게 더 우러나고. 냄비 안에 바다가 끓고 있다. 성게알을 몇 점 올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여 마리 분량의 성게알을 넣은 터라 부엌 가득 바다 향이 퍼진다. 성게 한 후추 알밥도 성게 아삭도 뭐야 미역국도 좋아하고 비빔밥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고 이게 다 보양식인데 나쁠 수가 없잖아요. 고성 사람들은 빠른 손으로 금세 차린 성게 밥상을 보양식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북쪽 끝. 여름에도 차가운 바닷물에서 견디고 속을 단단하게 채우는 성게인 만큼 그들의 말대로 그 에너지가 분명 보양을 해줄 것이다. 누가 화려한 이 밥상을 마다할 수 있을까? 이게 제철이라 진짜 맛있어요. 뭐 보약이 따로 없네요. 성게가 들어가면 입안 가득 풍성한 바다 향이 퍼진다. 멍게보다 엷고 부드러운 향, 심심하고 담백한 맛 끝에 진한 고소함이 남는다. 뭐 여기 찜도 맛있고 또 여기 성게 미역국도 맛있고 비빔밥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이거를 어렸을 때서부터 돌로 해서 돌멩이로 깨갖고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이거를. 근데 커갖고도 나이 먹어갖고도 이거 먹으니까 그냥 늘 먹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좋죠, 이게. 고성의 바다가 주는 자연의 맛을 봤다면 고성의 산이 선사하는 특별한 맛을 볼 차례. 백두대간 끝자락에 자리 잡은 마산봉을 찾았다. 봉우리의 넓은 분지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동네.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도 하는 흘리가 있는데. 지대가 높은 흘리는 고랭지 배추로 유명한 곳. 최근엔 배추보다 더 유명해진 이곳의 특산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피망. 흘리는 연간 1,500여 톤의 피망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피망 마을인데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피망 하우스는 무려 1,000개가 넘는다. 매년 판매량이 늘어 당당히 고성의 특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피망의 우리말 표현은 단고추. 말 그대로 단맛이 나는 고추라는 뜻으로 어느 요리에나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다. 흘리 피망만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천혜적인 조건의 해풍. 여긴 지금 바로 이 산 넘어가 이제 그 속초 앞바다고 북쪽으로는 이제 금강산 그쪽인데 해풍이 그 바다 길에 여기가 오기 때문에 그 해풍의 그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곳에서 피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와 같은 그런 상품이 안 나오지. 그 다른 곳에서 저기 피망이 잘 되지만은 여기 그 품질의 그 신선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저장성에 이제 그게 보관이 오래 간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그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진부령 흘리 피망은 향이 좋고 맵지 않으며 표면에 광택이 나고 수분 함량이 높다. 피망은 그 생김이나 식감이 고추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이다.
치마는 파종이 2월, 저 같은 경우는 2월 20일경에 파종, 보통 3월 초에 파종을 하죠. 2월 말에 파종을 해서 육류기간이 한 100일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1차 이제 파종해서 같이 가고, 정식할 때가 5월 초순부터 한 중순까지. 약 한 15일 동안에 이 정식이 다 들어갑니다. 먼저 방아다리 안 탄 거. 과육이 두꺼워 단단하고 색이 짙은 것들만 수확하는데 피망이 한창 여무는 여름철이면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피망 때의 키가 낮다 보니 하루 종일 쪼그린 자세로 수확할 수밖에 없는 처지. 비록 몸은 힘들지라도 다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 없이 바쁜 날이 많아지길 바라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아까 고기 이제 이렇게 따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따주면은 다음에 오면은 요걸 따게 된다고요. 다음에 오면 그 다음에 요걸 따면은 또 그 다음에 오면은 또 요거 따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 요거 따게 된다고요. 요게 이제 과가 연결이 잘 된 거지. 요거 따고 요거 따고 요거 따고 위에 꽃 피고 그 다음에 꽃몽울이 집 쓰고 계속 올라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지. 이게. 해가 가고 농부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농작물은 건강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머리가 길으면 답답하잖아. 저절로 크는 먹을거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 단단하고 싱싱한 피망도 농부의 잦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이게 다 수확해서 나가는 거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유, 좋지요. 마음이야 뭐. 자식 다 키워서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지요. 뭐. 피망은 예전에는 외국 요리에 많이 쓰였지만 생산량이 많아지고 구입이 편리해지면서 밥상에 자주 오르는 친근한 식재료 중 하나가 되었다. 방금 밭에서 딴 싱싱한 피망은 어떤 한국의 맛을 낼 수 있을까? 네, 피망으로요. 동그랑땡 하고요. 피망 잡채, 피망 넣고 오징어 회무침, 그리고 피망을 갈아가지고 반죽해서 칼국수, 피망 칼국수. 피망에는 시원하고 단맛을 내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무나 당근 같은 단단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아삭한 식감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오징어 회 무침 하려고요. 오징어 회무침에도 피망인가요? 네. 오징어는 산성식품으로 알칼리성의 채소와 곁들이면 궁합이 그만이다. 싱싱한 오징어를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하는데 채소는 양념을 하면 수분이 빠지는 만큼 오징어의 양보다 3배 이상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삭한 채소와 쫄깃한 오징어의 식감이 잘 어울릴 뿐 아니라 피망이 회무침에 많이 사용되는 시원한 배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영양은 더욱 좋아진다. 피망과 각종 채소를 섞어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가볍게 무치면 입맛 당기는 오징어 회가 완성된다. 이대로 먹어도 좋지만 여름엔 더욱 시원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 여기다가 물 넣고 얼음 좀 띄우면 물회죠. 뭐 오징어 물회, 피망 오징어 물회. 오징어 회무침은 본래 강원도 바닷가 지역의 음식이다. 속초의 오징어와 고성의 피망이 만났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원도의 맛이다. 피망은 수분이 풍부한 채소인데 이런 피망의 수분을 이용한 흘리만의 특별한 음식이 있다. 피망을 분쇄기에 넣고 갈면 묽은 죽 같은 형태가 된다. 연한 초록의 피망즙으로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물을 전혀 쓰지 않고도 찾은 반죽을 만들 수 있다. 피망즙으로 만든 반죽은 치대면 치댈수록 색이 고와지고 피망의 향도 살아난다. 네, 반죽 잘 되죠?
그럼 또 씹히는 맛도 있고 영양가가 더 듬뿍 들어가갖고. 갓 수확한 피망을 넣어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반죽. 커다란 피망 10개로 제법 많은 양의 반죽이 만들어졌다. 피망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들도 예쁜 색에 반할 것 같다. 그냥 면하고 피망 넣은 면하고 좀 다른가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식감도 있고 또 여러 면 내서 그냥 좀. 투박한 칼질. 칼국수는 모름지기 이처럼 칼로 썰어야 제맛이다. 기계로 썬 예쁘고 반듯한 칼국수가 따라갈 수 없는 멋이 있다. 진한 육수에 이 피망면만 넣었는데도 별다른 고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영양도 모양새도 썩 훌륭하게 만들어졌다. 피망에 있는 비타민C는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 끓이거나 볶아 먹어도 좋다. 피망 칼국수는 쉽게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요리인 셈. 피망의 초록과 영양이 살아있는 칼국수가 완성됐다. 피망이 여기 전국에서 좀 많이 나가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피망 하신 분들이 얼굴이 여름 되면 활짝 펴요. 가격을 받으면 더 활짝 피고. 고된 농사일을 기쁘게 해주는 효자 작물 피망으로 차린 한상. 피망은 선명한 색과 아삭한 식감으로 요리에 맛을 더한다. 이런 피망은 여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주머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피망은 강한 맛을 내는 식재료는 아니지만 그 은은한 맛이 어디에든 잘 어울린다. 부담 없이 다른 맛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식재료인 셈.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피망은 어쩌면 조금 심심한 재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망은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만만한 식재료가 되어 있다. 저는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이게 아주 들어가니까 입안에서 감칠맛이 나니까 고소하네 아주 피망이 들어가서. 특히 요거 요거. 피망 동그랑땡. 아, 피망 동그랑땡 내 진짜 침 먹어봤어요. 아주 고소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귤의 20배의 비타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갈아 먹으니까 영양 덩어리를 먹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으며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산, 바다, 호수, 계곡 등 사람을 쉬게 하고 살게 하는 환경을 두루 갖춘 곳.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성엔 답답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의 휴식터가 되어줄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산란을 앞둔 대진항의 성게는 그 맛이 절정을 이루고 줄기마다 묵직하게 달린 단단한 흘리의 피망은 농부의 땀으로 연그러간다. 삶의 쉼표가 필요한 시기라면 휴식이 있고 자연의 맛이 있는 고성을 찾아가 보자. 서울과 밀접해 있으면서도 농촌과 어촌의 풍경을 함께 담고 있는 땅 김포. 기름진 김포 평야는 오랜 세월 한국인의 배를 채워주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대명항. 가장 빠르게 식탁 위에 오르는 부추와 삼채. 든든하고 고마운 땅 김포를 재발견한다.